안녕하세요 님들. 오늘의 게임은 포병 소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이 게임은 포병 소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바로 한번 해봅시다. 가요가요 게임 시작. 닉네임을 입력하세요. 바로다가 썩썩 화가 안 되고 썩썩당 아 썩상당 썩상당당 썩상당당당 되네. 오, 평화로운 땅 1. 뭐야, 게임이 시작이 된 거야? 화면이 왜 이래? 원래 이런 게임인가? 이 약간 뭐랄까, 멀리서 대포를 쏴가지고 몬스터를 죽인다 약간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 뭔가 좀 화면이 답답합니다. 이 오른쪽에 뭐 누르라고 계속 뜨는데 이거 누르면은 퀘스트가 이렇게 뜨네요. 요거 따라서 하라는 건가? 오른쪽 메뉴에 시계 모양을 터치하여 출석 체크하기. 출석 체크 보상받고 업 적 보상받고 여기도 보상받고 보스를 도전을 하래요. 잡을 수 있나? 못 잡는데? 데미지가 5밖에 안 박혀. 그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? 성장에 들어가서 강화를 해줍시다. 여기서는 초록색깔 보석이 돈인가 봐요. 보통 탄 공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데미지가 130씩 뜬다. 요거 보스 잡을 수 있겠는데? 자, 과연? 한방 컷이네? 평화로운 땅 1-2. 잠깐만, 여기 있는 보상 왠지 한 번에 싹 다 받으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. 한 번에 싹 다 받아야겠다. 4개 성공했고 따다다다닥. 오른쪽에 3단계 캐릭터 보상받기, 3단계 대포 보상받기. 뭐지? 일단은 장착을 해줘야겠죠? 장착하고 대포도 장착. 이 좋은 대포를 낄수록 공격 속도가 올라갑니다. 빠르게 보스 또 도전 이렇게 하고 한방 끝. 채팅창이 또 있네요. 안녕하세요 캐캐캐 찬성. 여기 또 랭킹이 있네. 랭킹은 누가 많은 스테이지를 갔나 그걸로 따지네요. 근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살짝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일단 여기 퀘스트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뭐 하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해봅시다. 성장의 진화 탭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강화를 하래요. 근데 강화 재료가 없네. 이 강화 재료 얻으려면은 마계의 균열에서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. 던전에 있겠지? 이럴 줄 알았다. 마계의 균열 던전 입장. 시간초 안으로 몬스터를 다 잡아야 되나봐요. 다 잡아야고 돌아가자. 그럼 성장해서 하나씩 다 강화 이렇게 해줘야겠다. 그러면은 퀘스트가 이만큼 완료돼 있네요.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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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공격에 들어가 보래요. 밑에 지원 공격 있는데 이게 뭐지? 아 약간 스킬 뭐 그런 느낌인가? 레벨업 하려면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. 하나만 뽑아볼게요. 어 소드밤 요렇게 나왔고 레벨업 하기 알아서 쓰는 건가? 캐릭터 머리에 불꽃 모양 터치해서 축복 버프를 확인하세요. 아 이런 게 있었구나. 버프 무제한 구매? 딱 봐도 현질해야 될 것 같은데. 성장 들어가서 초월 들어가서 초월 레벨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. 근데 이거 하려면 파란 색깔 보석이랑 영혼석이라는 게 필요한데 고대의 균열에서 또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. 고대의 균열 들어가지 못하네. 뭐냐 일단 대포 또 이렇게 받고 6단계 대포 이렇게 장착하고 딱 보니까 나중에 대포가 따다다다다다당 이렇게 쏘겠네. 그리고 밑에 소환 탭에서 소환을 한 번씩 하라고 합니다. 11개씩 소환해줘야겠다. 오케이 캐릭터랑 대포 이렇게 뽑고 일괄 합성 이렇게 해주고 8단계 캐릭터 하나 나왔네요. 몇 단계까지 있냐? 21단계? 이거 지금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무슨 마법 소녀 키우기였나 뭐였나 그 게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. 어 유물도 있나봐요. 밑에 유물 들어가서 이거 봉인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던전 돌아야 되나? 아 맞네. 여기 던전에 봉인된 유물 획득 확률 있네. 뽑기에서는 유물 뽑기가 없어요. 아니 그러면은 이 열쇠는 어떻게 얻는 거야? 상점에서 사야 되나? 상점에서 사는 게 맞네? 잠깐만 이게 맞아? 보통 그냥 줘야 되지 않나? 딱 보니까 뭔가 열쇠가 좀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. 그냥 다 사야겠다. 신비한 상자는 뭐지? 한번 까볼까? 신비한 상자를 개봉하여 선물을 획득하세요. 개봉. 아, 이거 좋은데? 루비 막 이렇게 주네. 자 그럼 던전을 좀 돌아봅시다. 여기는 아 보스 하나 딱 잡는 거네. 아 이런 거 아주 좋아요. 어차피 열쇠 많으니까 못 잡을 때까지 계속 그냥 진행해야겠다.
데미지가 지금 한 대 때릴 때마다 5000씩 듭니다. 뭐야 이거 갑자기 빡세졌어. 일단 여기까지. 그 다음에 마계 균열도 돌아줘야 돼요. 오케이, 이쯤 돌았으면 됐고 바로다가 성장 들어가서 초월을 한번 요렇게 해주고. 아 그래, 지금 보니까 등급 상승이라고 있는데 똑같은 캐릭터가 하나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등급 상승해가지고 여기 숫자가 1이 올라갔어요. 원래 0이었는데 뭔가 더 강해지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대포도 똑같아요. 등급 상승이 요렇게 있습니다. 뭔가 할 게 되게 많네. 게임이 스테이지 좀 밀어야겠다.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보스 자동 도전 버튼 있었으면 좋겠다. 어? 여기 있네? 자동 보스 도전 이렇게 해놓고 이거 싹 다 보상 받은 다음에 상자 이렇게 개봉하고. 오! 특수 문양 티켓 뭐야 이거? 여기 밑에 문양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야? 특수 갱신. 어? 아 이거 약간 그거 같죠? 어빌리티 설정하는 그런 느낌이죠. 요즘에는 이런 거 다 있네. 유물도 봉인 해제 이렇게 해주고 레벨업 하려면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. 마정서 이거 너무 딸리는데. 스킬도 좀 뽑아야겠다. 그래야지 뭔가 강해질 것 같아. 모두 레벨업 하기 이렇게 해버리고 보상 이렇게 싸그리 받고. 그리고 이 캐릭터를 티켓이랑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네요. 그걸로 이제 어빌리티랑 교환하고 뭔가 교환 잘 안 할 것 같은 그런 기능이네요. 아니 유물을 뽑았는데 쓰지를 못하네. 이거 던전 좀 더 돌아야겠다. 이 마정석을 너무 조금씩 주네. 한 판 돌면 무슨 20몇 개씩 밖에 안 줘. 근데 유물 한 번 강화하려면 100몇 개씩 필요해. 오케이, 47단계까지 깨끄. 요걸로 갔다가 유물 1업씩 싹 다 해줍시다. 보상 싸그리 또 이렇게 받고. 오, 퀘스트 얼마 안 남았는데? 균열의 침략자. 아, 이거는 딱 봐도 데미지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점수 올리는 약간 그런 거네요. 오케이, 만점 넣었고. 이제 남은 퀘스트가 문양 탭에서 일반 갱신하기. 일반 갱신하고,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유물 탭에서 치명기록 레벨업하기. 이건 뭐 이따가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. 어? 할 수 있나? 오케이, 완료했고 모든 퀘스트 싹 다 완료했습니다. 뭔 게임인지 대충 알겠어. 그냥 뽑기 오지게에서 스테이지 많이 나가면은 되잖아. 그럼 랭커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면서 다이아 얻어가지고 그냥 뽑기 오지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포가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뭐야, 11단계가 끝이야? 맨 마지막이 21단계 까지 있네요. 큐브는 뭐지? 뭐야 이 복잡한 것들은. 봉인 해제. 아, 이 신성한 큐브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능력이 하나씩 약간 오픈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? 근데 큐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대아라운 마정석이라는 게 또 필요해요. 이 게임 딱 보니까 마정석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. 초월 한번 또 이렇게 해주고. 어, 데미지가 11만씩 드네. 열쇠 남은 걸로 고대 균열 싹 다 이렇게 돌아버리고. 이거 그냥 현재 그래서 뽑기 오지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오케이, 열쇠 다 쓰고 상점 구경 좀 해볼까나. 야, 뭔 패키지가 또 이렇게 많아. 야, 이건 또 뭐야, 성장 세트. 이걸 구입하면은 데미지가 15%씩 올라가네요. 아, 이거는 뭐 살 수밖에 없잖아. 왜 15%밖에 안 올라가는데 또 왜 이렇게 더럽게 비싸. 11,000원이야 이 뭐야 이게. 장난질 하나 이것도 지금. 그 얘 딱 보니까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현질하면은 이 포인트 코인 같이 생긴 걸 주거든요. 요걸로 갔다가 버프 무제한도 할 수 있고 루비랑 바꿀 수도 있고 상자랑 바꿀 수도 있고 뭐랑 바꿀 수도 있고 코스튬이 또 있는데 이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바로다가 오케이,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여기 있던 11만원 패키지 4번 구입하고 55,000원짜리 패키지 2번 구입하고 성장 세트 1, 2, 3, 4 다 구입했습니다. 우편함에 들어가서 싸그리 이렇게 받아버리면 보석이 지금 25만개가 생겼는데 뭔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 포인트로 갔다가 일단 무제한 버프 하나 사고 루비 꾸러미랑 바꾸는 게 좋겠죠? 오케이, 다이아 40만개 생겼는데 대포 뽑기부터 한번 해봅시다. 근데 뭔가 딱 봐도 확률이 너무 구데기처럼 생겼어. 확률 보기. 와, 이거 봐라. 아니 이게 말이 돼? 20단계가 무슨 0.0015%. 이 장난질을 하나 진짜로. 이게 지금 이걸 뽑으라고 만들었냐고. 나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뭔 생각 드는지 알아? 이 제작자 데리고 온 다음에 자기 돈으로 직접 현질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 마지막 단계 20단계 나올 때까지 뽑게 만들고 싶어.
진짜 지금 0.001%가 말이야 지금. 아이 좋은 거 안 나올 것 같아. 다이아 그래도 한 20만 개까지는 써볼게요. 자 마지막 뽑기. 오케이 다이아 20만 개 남았고 업적 보상 싸그리 받고 대포가 어디까지 나왔을라나. 일괄 합성 싹 다 하고 보면은 어디까지 나왔어? 뭐야 18단계. 어? 에? 아니 잠깐만 대포가 지금 21단계까지 있어? 근데 뽑기에서는 20단계까지밖에 안 나오고 이거는 합성으로 만들란 얘기네? 와... 이제 캐릭터를 뽑아봅시다. 여기다가 그냥 다이아 다 쓸... 어? 18단계 나왔는데? 잠깐만 이거 그냥 그만하자 여기서.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해봤자 손해야 손해. 다이아만 날릴 게 뻔해. 지금 18단계 나왔으면 이 다음 거 안 나올 게 뻔합니다. 데미지 몇 뜨지? 한 대 때릴 때마다 지금 1000만 뜨네. 1000만 많이 세졌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거를 하면 돼. 와 마계의 균열 지금 열쇠가 220개나 있거든요. 아니 잠깐만 랭커들 한번 보자. 랭커들 지금 10 보면은 랭킹 1등분이 산타 코스튬 꼈고 2등분이 이 불꽃날개 끼고 있거든요. 저 불꽃날개가 뭐야 17단계네? 오케이 좋았어. 여기서 멈추자. 그러면 일단 던전을 먼저 돌아야 돼. 이거를 해야지 재료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빠르게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균열 100단계까지 깼고 재료가 꽤 많이 모였어요. 이걸로 초월을 합니다. 이렇게 재료 금방 다 쓰네. 이대로 스테이지 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데미지 몇 뜨냐. 한 대 때릴 때마다 1억씩 뜨네. 1억씩 와 일단은 랭킹에 들 때까지 스테이지 계속 한번 밀어볼게요. 생각보다 쉽게 될 것 같아요 느낌상. 그 지금 남은 루비가 18만 개나 있는데 이거는 스킬 뽑기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나을 것 같아. 이거 어차피 대포랑 캐릭터 뽑기 해봤자 좋은 거 안 나올 게 뻔하니까 확률 너무 구데기예요. 여기다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케이 루비 다 썼고 싹 다 레벨업 이렇게 해줍니다. 자동 레벨업이 있어서 좋네. 오케이 레벨업 다 했고 계속 스테이지 밀면서 돈 벌면서 데미지 업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 이 캐릭터 강화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래야 데미지 더 올라가는데. 말 나온 김에 강화 이렇게 해주고. 근데 별로 안 올라가네. 괜히 했다. 와 이 게임은 진짜 유물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유물이 있으면은 그냥 강화해주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마정석을 필요로 하게끔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 이거 상당히 별로예요. 지금 유물이 있어도 강화를 못하잖아. 자 그럼 빠르게 스테이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3-56까지 왔는데 스테이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더뎌졌습니다. 이 상점에 있는 포인트를 갖다가 마계 열쇠라 일단 좀 바꿀게요. 그 다음에 초월을 좀 해야겠어. 이거 돌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스킵하면서 보상 이렇게 얻은 다음에 고대의 균열도 이렇게 돌아줍니다. 이거는 스킵하면 안 돼요. 와 이거 엄청 빡세네 갑자기.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스킵. 그 다음에 초월을 좀 이렇게 해줍시다. 아라라라라라라라라랑 데미지 몇 뜨나? 지금 평타가 한 대 때릴 때마다 3억?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? 나머지 열쇠 싹 다 스킵할게요. 오케이 열쇠 다 돌아고 그 다음에 초월도 이렇게 해주고 큐브도 좀 이렇게 돌려줍시다. 그러면 평타가 5억까지는 올라갔어요. 근데 아직도 뭔가 좀 한참 부족한 느낌이랄까? 지금 랭킹이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 3-66이면은 28등이거든요?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간단 말이야? 적어도 한 12등까지는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. 잘하면. 이거 쉽지 않네. 와 보스도 이거 봐봐. 야 이거 못 잡냐? 무조건 스킬로 때려잡아야 되네. 와 이거 보스 잡는 거 봐봐. 평타는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무조건 스킬이에요. 아까 남은 보석으로 스킬 뽑기 잘했네. 이거 안 했으면은 진행 못했다 이거는. 와 이거 뭐야 보스 못 잡았는데? 엥? 다시 도전해보면 잡았다. 일단 자랑 한번 해야겠어. 님들아 저 방금 시작했는데 랭커 됐습니다. 이게 바로 접니다. 야 이 녀석들아
지금 22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겁니다. 이거 시간 지나면 랭킹 반영되는데 30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. 아니 뭐 아무튼 지금 보스를 계속 잡다가 못 잡다가 계속 그러는데 아마 낮은 스테이지에서 계속 방치하면서 성장 레벨 올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강해져서 스테이지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. 네, 포병소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게임 뭐랄까 일단 확률이 너무 구대기 중에서도 상구대기였어요. 0.01% 근데 심지어 마지막 단계는 20단계가 아닌 21단계.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, 이 소원에서 0.015%의 확률을 5번이나 뚫고서는 그걸 합성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21단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는 건데, 야 이거는 진짜 아니 뭐 뽑으라고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. 하려면은 현질 오지게 해야 된다 진짜. 포병 소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. 비비엄.